1975년생 을묘생의 2024년 월별 운세로 금전운의 호재, 행복한 미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끼띠는 24년의 돈 걱정 없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75년 을묘생 토끼띠가 재물운을 풀리려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을 줄여야 합니다. 운빨 끝내주는 토끼띠를 보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난 운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질이 복도 없는 사주를 보면요, 피땀 흘려 애를 써도 땡전 한 푼 못 버는 운세도 있습니다. 그럼 을묘생의 2024년 운세는 어떨까요? 1975년 을묘생의 토끼띠가 금전운 호재와 행복한 미래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직한 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좋은 편이지만 욕심을 부리면 두 배로 잃게 됩니다. 작년에 손실이 났던 금전들, 지금까지 방황만 하셨다면요, 24년에는 되찾을 수 있고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 두 배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배, 네 배 이상을 탐하시면요, 열 배로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또한 올해에는 일이 일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화를 냈다가 사과했다가 하는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자주 생기실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드신 분들, 올해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수 있는데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이직이나 명퇴를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이신 분, 자녀의 학업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 지금부터 2024년 월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구설수 조심,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을묘생은 올해 기분이 좋아졌다가 흐려졌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애곡해서 듣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듣는 거지요. 하지만 마음을 다 잡으시고요, 나보다 연세가 높은 사람, 윗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운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기가 빨린다라고 하지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술자리, 잦은 모임은 해가 되는 법입니다. 특히 혈관, 고지혈증, 당뇨 등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 년은 욕심만 안 부리면 사실 돈 걱정이 없는 해입니다. 말조심도 해야 되고요, 건강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하기에 딱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는 달은 언제인지도 궁금하시겠죠? 1월은 지나갔으니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2월, 병인월인데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큰일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는데요, 작은 규모라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따라 겁재가 3개 이상이 되면요, 억울하게 나가는 재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겠지요. 3월달 정묘월입니다. 이 일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투자업을 하신다면 일자리를 수월하게 구하실 겁니다. 양력 4월 무진월에는
저축하기에 딱 좋은 달입니다. 버는 족족 통장에 돈이 꽂히니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 돈을 좀 모아야 합니다. 4월은 기사월이죠. 새참 황금 물줄기가 봄물처럼 터졌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때 돈을 쓸어 모아두십시오. 6월은 경오월인데요.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명예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 사치품에 눈이 돌아가는데요. 씀씀이가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7월은 신미월. 질병과 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만약 사고를 당하신다면 보험금을 타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꽁돈 비슷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 이때 처분이 되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운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 8월은 임신월. 새로운 공부하기에 딱 좋은 달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을묘생은 자기 개발하기에 딱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쌓은 지식과 교양이 남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양력 9월은 계유월. 자금의 흐름은 안정적입니다. 지나친 사치, 욕심만 멀리하신다면 무사태평의 달입니다. 10월달은 갑술월인데요. 상당히 흉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구설에 오르기 쉬우니 자존심을 죽이시고요. 질병과 사고 수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1월은 을해월. 이 정관정재가 만났으니 명예는 하늘을 찌르고 금전은 내 주머니 안에 두둑히 떨어집니다. 배가 부르고 등은 따뜻하니 신선노름이 따로 없지요. 12월 병자월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양을 쌓기에 길한 시기입니다. 학창시절에 끝마치지 못한 공부가 있다면 이때 하시면 좋겠고요.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친구와 다투신다면 심하면 절교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금전운은 아주 좋습니다. 만약 여름에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